디지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하면 good, 태도, manners 이 둘이 합쳐지면 예의범절, 훌륭한 매너 이런 뜻이 됩니다. good manners 만들다는 make 만들어지다 하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그런데 완전히 다 하면 뒤에 up, up를 붙여줍니다. 만들어지다 are made up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하면은 그 up 뒤에 재료를 나타내는 of를 붙여주면 되겠죠. of를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are made up of 사소한 것은 petty 희생은 sacrifices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치 있거나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훌륭한 매너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사소한 희생 Good manners are made up of petty sacrifices 이것이 문장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히 외워지는 문장이죠.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의범절은 사소한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쉬운 일일까? 예의범절은 결과물이고 사소한 희생은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소한 희생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사소한 것들, 그것은 작다 이런 뜻이기는 한데 예의범절이 아주 작은 것 하나로 일생에 단 한 번만 희생을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다시 말해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야 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소한 희생, 이것이 반복되고 쌓이고 스며들어서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에 배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평소에 아주 점잖고 세련되고 인품이 훌륭해 보이는 그래서 그렇게 알려졌던 인물이 어느 한순간의 언행, 잘못된 언행으로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예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수한 것인가? 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과연 이것이 실수한 것인가? 이 사람 전체는 아주 탄탄하게 예의범절이 꽉 들어찬 그런 사람인데 한순간의 실수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보였던 지금까지의 그런 태도, 그런 언행이 가짜였고 모방이었고 속임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것으로 들어찬 이렇게 자기화된 예의범절은 실수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아예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선까지는 안 간다는 것이죠. 그 전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어쩌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그저 예의 바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여야 한다. 노력하지 말고 그게 아예 천성처럼 되어버려야 한다. 이런 뜻이지요.
훌륭한 매너,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사소한 희생. Good manners are made up of petty sacrifices. 전체를 암기해 봅시다. Good manners are made up of petty sacrifices. 오늘 영어 한 문장을 암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마치겠습니다.